범민아, 아비는 당의 선황제와 사만의 장례를 도모하면서 군사동맹을 맺었다. 새로 즉위한 당황제는 선황제의 유지를 어기고 고구려 정벌을 준비하고 있을 만큼 야심이 큰자니 아비가 선황제와 맺은 동맹을 파기시킬 수도 있다. 아니, 오히려 당황제가 고구려를 치고 신라 땅까지 공격하여 사만 땅이 당군의 말발굽에 짓밟히게 될 것이다. 범민아, 사만의 전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네 반드시 나당 동맹의 신의를 확인하고 돌아와야 할 것이다. 당황실을 칭송하는 신라 왕의 글을 보니 지금의 마음이 흡족하구나. 황제 폐하, 선 황제께서 맺으셨던 동맹의 약조를 신의로서 확인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짐은 선 황제께서 그대 아비와 약조를 맺으신 걸 보았도다. 짐이 어찌 선 황제께서 신의로 약조하신 동맹을 거역하는 불효를 저지르겠는가. 황은이 망극합니다. 신란 예로부터 독자연을 쓴다 들었다. 당 황실에 대한 신라의 신의가 진심이라면 당의 연을 쓰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리하면 짐은 당과 신라가 맺은 동맹의 약조를 지킬 것이다. 황제의 거역하는 원망의 잔적들은 한 칼에 멸망하여 천벌을 받을 것이다. 이 태평성은 신라의 국운이 무너지는 것을 한탄하는 신라 백성들의 통곡 소리가 아니겠느냐? 당 황제가 신라에게 당 연호를 쓰라고 종용했다니 이제 신라는 당의 김유주가 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신라 왕과 김춘추가 당 황제의 신라 노릇을 자처하려고 안달이 난 듯합니다. 저들이 패착을 둔 것이다. 내 변방의 성도를 모자리 내주는 한이 있어도 태평성은 지어 바치지는 않았을 것이다. 변방의 성들은 언젠가 되찾을 수 있지만 한 번 무너진 국경은 어찌 되찾겠느냐? 아니 그러하느냐? 대국의 힘을 빌어 국운을 지키려는 것이 어찌 충견 노릇이야 하겠습니까? 앞으로 신라와 전쟁을 벌인다면 당황제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은 지금 사만의 상황에선 김춘추의 친당책이 옳은 방도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입다물지 못하겠느냐? 대왕폐하! 신의 뜻을 부디 깊이 통촉해 주시옵소서! 태자, 네 어찌 감히 아비 앞에서 김춘추를 칭송하는 것이냐? 김춘추에 대한 내 원한이 얼마나 깊은지 알면서도 그런 말을 지껄이는 것이냐? 이야! 태자 전하께서 충정으로 드린 말씀이오니 아량을 베푸시옵소서. 계배, 너도 태자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폐하, 신은 정치를 모릅니다. 그러나 대왕 폐하와 태자 전하께서 반복하신다면 백제 왕실의 권위가 실추된 조정이 분열될 것입니다. 신은 왕실과 조정이 분란에 휩싸이는 걸 원치 않을 뿐이옵니다. 대자, 당장 몰려와 자숙하거라. 나중에 아비의 뜻을 거역한 죄를 물을 것이다. 계배, 당분간 내 너를 보지 않을 것이다. 변방으로 가, 명을 기다리거라. 당 황제가 태평성에 화답하여 신라 왕실과의 친분과 신의를 확인하는 국서입니다. 범민아, 내 춘추공의 대를 이어 당과의 화친을 위해 장안까지 삼천리 먼 길